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2회 대기한 유기사 기출인데요. 자, 여러분 1회차 해설도 보시고 그다음 문제도 풀어보셨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지금 문제가 20문제로 늘어나면서 여러분도 집중해서 지금 실전처럼 한해한해 푸시면 한 번에 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거는 지금 20문제를 우리 2시간 반, 3시간 반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실전에서 일단은 체력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지치면 안 되니까 체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틈틈이 운동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밤새지 마세요, 실기시험 전에. 실기시험에는 일단 들어가서 계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암기라고 하면은 제가 잠을 안 자서라도 외우라고 하겠는데 이게 지금 계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새시면은 거기 가서 멍해요. 실전에 여러분 가시면. 그래서 절대로 밤새지 마시고 그 전에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만 물이라든가 커피 같은 거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2020년 5회차 시험까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에 가셔야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된 걸로, 준비된 정신과 준비된 몸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실전을 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실전처럼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20년 2회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해전에서, 그죠? 우리 송풍기 해전판에서 물방울 직경 구하는 거네요. 그죠? 세정집진의 해전판에 반경과 물방울 직경의 관계식 요거 이용하는 거죠. 자, 물방울 직경 DW는 N 루트 R분의 200이에요. 야, 이때 들어가는 거 보시면 회전수는요, 우리 RPM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직경이 아니고 반지름, 반경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센티미터로 넣어주면은 요 물방울 직경도 센티미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넣어볼게요. 자, 지금 200 넣고요. 그 다음에 N값이 뭐예요? 여기 있죠. 4400. 그래서 4400. 그리고 R은 직경이 12cm니까 반경은 절반, 6cm 되겠죠. 그래서 6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나오는 물방울 직경이 0.018, 0.01855cm. 자, 요거 센티미터인데 우리 센티미터를 뭘로 바꿔줄까요? 지금 구하는 게 마이크로미터니까 마이크로미터로 구해줄게요. 자, 우리 1미터는 10의 2승 센티미터죠. 그죠? 1미터는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죠. 그럼 몇배 차이나요? 네, 만 배. 10의 4승 차이나네요. 그러니까 1센티미터는 만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의 4승을 곱해주시면 얼마나요? 185. 여기 5, 180, 18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더 이렇게 적다 보면은 0.01185556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185567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올림해서 계산했더니 정답은 185.57 마이크로미터.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번. 석탄 1kg이 나왔어요. 연소 문제네요. 뭘 구하나요? GOW.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OD 구합니다. 자, 우리 공식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GOW는? 자, 이론 값이죠. 이론 습량이에요. 그죠? 이론 습량이니까. 이론이니까는 그냥 A0. 그 다음에 습량이니까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습량이니까 또 붙는 게 1.244W가 붙어요. 공식 먼저 적을게요. 그 다음에 GOD는요. GOD는 얘는 건량이죠. 자, 이론 값이니까 A0, 건량이니까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에 여기까지 똑같고 건량에는 수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W가 들어간 거는 넣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해 볼까요? 자, 먼저 그럼 필요할 게 뭐가 필요할까요? 네, A0가 필요하겠네요. A0는 50, 나누기 0.21이죠.
자, 오제로는 1.867 탄소 플러스 5.6 H 빼기 8분의 5 플러스 0.7S 이거를 0.21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성분을 탄소는 0.64, 수소가 5.3이니까 0.053,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8.8이니까 얼마로? 0.088. 그 다음에 황은요? 0.1이니까 곱하기 0.001.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퍼센트를 전부 다 소수로 바꿔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6.813이 나오네요. 자, A제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하는 게 이제 GOW 구해야 되겠죠. 자, GOW는 그러면은 우리 A제로 6.813이 더하기 5.6 똑같아요. 곱하기 0.053. 그다음에 0.7 곱하기 0.088. 그죠? 여기 산소 집어넣고 그다음에 질소도 있죠? 질소 얼마예요? 플러스 0.8 곱하기 0.008. 그죠? 더하기 수분이. 이게 수분이죠. 1.244 곱하기 0.09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7.2899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서브 1번 정답은 7.29가 되죠. 반올림하면. 그죠? 7.29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2번에 있는 GOD 구해볼게요. 자, GOD도 지금 우리 A0 6.813이 빼기 5.6 곱하기 0.053, 그다음에 더하기 0.7 곱하기 0.088, 질소는요? 네, 더하기 0.8 곱하기 0.008. 요렇게 하면 끝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네, 6.5844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반올림 했더니 얼마? 6.58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1번, 2번 정답을 구했습니다.